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커지는 거죠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, 그 사람만이 왕관을 쓸 수 있다. 선생님, 좋은 과일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? 일단 맛을 봐야죠. 맛을 보고 물건이 좋아야 돼요. 어머니가 위독하세요. 아마 이번 주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장사꾼이 이래서 힘든 거예요. 장사꾼은 손님들 앞이거나 누구 앞에서는 웃어야 되잖아요, 항상. 어저께 또 병원에 가서 저도 막 울었단 말이에요. 그게 참 힘들어요. 스스로가 가치를 만들어 보세요. 그 일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죠. 쪽 장사에서 제가 최고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.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됐든 간에 그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. 클래스유 상패가 보이는데 여기 온라인 강의도 하시는 거예요? 네, 클래스유에서 트럭 장사 하실 분들, 그런 분들 대상으로 그 강의도 개설했고 마인드 수업도 해드리고 그래요. 하시는 게 대체 몇 개인지. 많죠. 근데 그 클래스유를 개설한 거는 트럭 장사 하시려는 분들이 수도권까지 와서 배운다는 게 지방에 있는 분들은 힘드시잖아요.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가격적인 부담이 덜하게 배울 수 있고, 뭐 저희 노하우를 똑같이 알려드려요, 거기서도. 그리고 중요한 거, 그 분들한테 마인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. 트럭 장사들이 정말 그 마인드 교육이 안 돼 있으면 길거리에서 보시던 트럭 장사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날 추우면 트럭 안에 들어가 있죠. 살려는 사람한테만 물건을 팔잖아요, 그냥. 만약에 내가 사과를 팔면 사과 얼마야? 얘 얼마입니다. 그게 무슨 장사냐고요. 그러니까 장사가 재미없고 장사하면 할 거 없으니까 장사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마인드 교육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클래스유에서도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. 아, 이제 안양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, 이제? 예, 이제 안양 매장에 가야죠. 차가 조수석이 왜 이런 거예요? 아, 저 운전석을 접게 되면 사람이 대각선을 이렇게 한 명이 잘 수가 있어요, 누워서. 차박하는 것처럼. 근데 저는 도매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피곤할 때 그냥 의자에서 잘 때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 잠자리에도 좀 누워서 잘 수 있게 딱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잘 수 있게 돼 있어요. 와. 개조를 한 거죠, 차를. 굉장히 편해요. 혼자는 트럭에서 이렇게 잠잘 수 있어요. 편하게 잘 수 있어요, 되게. 되게 치열하게 사신 흔적이네요.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긴장을 늦추면 그 순간부터는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. 장사라는 게 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장사나 사업이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한 나도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.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1년에 매출이 100억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무게는 더 커지는 거예요. 쉽게 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.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커지는 거죠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, 그 사람만이 왕관을 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. 봐봐요, 여기 길. 와.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엄청 예쁘네요. 여기가 좋은 게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거. 너무 좋은 거야, 보기가. 사람이 자연을 봐야지. 대표님이 지금 뭐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. 네, 그렇죠. 뭐 여기저기 매체에도 소개가 많이 됐잖아요. 예. 그 유명해지셨는데. 예. 유명해지면 좀 리스크도 따를 것 같거든요? 따르죠. 예. 많이 따르죠. 그런 게 좀 궁금해요.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하고 나면, 이 방송에 나가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. 아, 트럭 장사 니네 세금도 안 내잖아. 그러잖아요. 근데 제가 내는 세금이 최상위계층이에요. 그 연금하고 보험료가 제일 윗구간 있잖아요. 네. 거기 보험료하고 저걸 내요, 제가. 저는 서민이라서 가늠이 네. 안 되는데, 그, 얼마 정도 내는 거예요? 100단위가 넘죠. 거의. 보험료가요? 예. 네. 거의 100단위 가깝게 돼요. 건강보험료가. 연금도 마찬가지고. 근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, 막. 방송에 나왔더니 어떤 친구가 댓글을 막 악의적으로 달더라고요. 세금도 안 내는 것들 막 욕 사면서, 그 욕도 하면서 막 하길래,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은 거예요. 잡았어요, 그 악플단애를. 그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래서 잡았는데 21살인 거예요, 그 친구가. 부산에 사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남 잘 사는 게 그게 꼬리배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. 그게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게 정말 그 루저죠, 완전히. 가난한 병에 걸린 거예요, 이 사람은.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, 이런 사람들은.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낭비했는지. 걔의 한 시간과 나의 한 시간은 시간의 가치가 다른데 내가 왜 그 친구를 찾기 위해서 내가 거기 신경을 써야 됐고 그 시간이 너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너무 아까워지고. 그래서 그런 거 달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.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놔둬야 돼요, 그냥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그런 거 신경 쓰면 내 감정 소모만 되는 거예요. 또 위축이 되고. 안 해요, 그런 건 아예 나는. 아, 지금 연매출 100억 네. 정도 찍는다고 하면 직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아까 전에 봤던 지부장하고 고과장이 이제 매장, 저 물류센터에는 있고 이제 시장엔 5명 정도 있고 일하는 직원. 매장에 예, 매장에 일하는 직원 한 명. 그다음에 이제 SNS 관리해 주는 그런 영상 담당 한 명. 이렇게밖에 없어요, 저희는. 그래도 5명이면 직원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뭐 따로 그쵸.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일을 시켜요. 직원이
주인만큼 해줄 수는 없거든요.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직원들,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 직원한테만 맡겨놓으면 귀찮죠. 새벽에 나와서 일한다는 게. 그러니까 맛도 안 보고 그냥 그 과일은 생산자가 있어요. 다. 아, 이 사람 언제는 과일 맛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좋겠지 하고 사버려요. 그냥. 근데 내가 나가 있잖아요. 내가 팔 물건이잖아. 사업에 승패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맛을 보고 야 이거 사. 이거 얼마 가격까지만 사. 이거 넘었으면 사지 마. 이 사람 이번에는 맛없어. 이거 결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. 주인이 어느 정도 그런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너무 큰 걸 안 바래요. 전 직원한테. 너는 여기까지만 해줘도 돼. 그 선을 전 정해요. 매장 직원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저희 안양 매장에 일하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분을 고용한 이유가 친절하기 때문에 고용한 거예요. 그것만 하면 됐어요. 저는. 그분의 임무는. 제가 물론 팔면 매출이 뭐 지금보다 두 배, 세 배 올라가요. 매출은. 왜 그러냐면 내 거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. 하나라도 더. 근데 직원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. 그게 적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바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. 직원한테. 그럼 욕심이 생긴다고. 내 마음에 맞는 직원을 못 구하는 거죠. 결국은. 아, 대표님 근데 그 하루에 두세 시간 잔다 그러면은 예, 예. 하루 종일 배가 고플 것 같거든요. 그런 게 있어요. 없어서 배고프면 되게 서러워요. 그죠? 그렇죠. 근데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도 배가 고프면 그건 참는 거야. 되게 건강하게 참는 거야. 그 느낌이 다른 거죠. 배고픔의 정도가. 아, 여기인가요? 예. 국대 과일이네요. 예. 국가대표 과일이다 해서. 대표님 여기가 직영점인 거예요? 그게 직영점이요. 직접 이렇게 길도 쓰시고 애정이 많으신 가게인 것 같아요. 애정이 많은 게 아니라 오픈 시간이잖아요.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손님은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직원은 오픈 준비를 해야죠. 그러면 주인이 해야 되는 거죠. 사장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네요. 그렇죠. 직원들은 장사에만 전념할 수. 그리고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. 손님이 왔을 때 물건을 팔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. 지금 이거 다 쓸고 예. 옆에 좀 부동산집에 빗자루 예. 빌려주셨는데 예. 주변 상인들도 다 챙기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주변 상인도 챙기는데 일단 주변 상인들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게 저 사람도 내 가게에 소문을 내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부동산이잖아요. 부동산은 나를 돈 벌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. 제가 처음에 시드머니 6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게 10억이 됐던 이유가 부동산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런 거거든요. 금매 나온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. 나한테만. 그래가지고 그게 굴리고 굴리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. 그 돈. 부동산하고는 친해지는 게 좋죠. 그래서 부동산 분한테만 빗자루를 빌려주시는 건가요? 예. 아니 그분한테 빌려준 건 아닌데 친해지면 나중에 만약에 투자 정보 좋은 거 있으면 넌지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. 그런 것도 좋은 정보가 되는 거죠.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만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가끔가다 커피 한잔 먹으러 갈 수 있는 거고. 그리고 부동산하고는 친해요. 저는 내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. 또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얼마인가요?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월 한 요즘에는 많이 떨어져서 한 6천 정도 월? 6천이요? 여기 네. 몇 평이에요? 11평이죠.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매출이 6천이나 나오는 거네요? 많이 떨어졌어요. 작년까지만 해도 월 1억 한 5천에서 2억 정도 됐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. 떨어진 게 6천이에요? 네. 그렇죠. 광천김 맛있던데요 그거? 아니 계속 먹어요 김대. 맛있던데. 아 곱창김도 맛있었는데 곱창김 다 나가고 광천김. 뭐 어느 거예요? 국밥. 아 국밥 있어요. 경자국밥. 맛있어. 손님은 지금 뭐 사시러 오신 거예요? 귤철이잖아요 귤. 맛있는 귤.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약과랑 뭐 이것저것 다 집으셨더라고요. 오면은 고정적으로 제가 가져가는 게 있어요. 약과 국밥. 뭐 이런 거 있을 때 가져가야 돼요. 아, 이 지금 여기가 과일 가게인데 그렇죠. 여기에서 파는 국밥도 맛이 있나요? 제가 밴드 회원인데 올라온 거는 다 맛있어요. 다 믿고 찾아요. 여기 올해 단골이신가 봐요. 저 여기 입주하면서부터. 아 사장님 어떠신가요? 아 사장님 인상 좋고 좋으시죠. 너무 좋아요. 서비스! 서비스 드리고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기서 밴드 하는 거는 믿고 찾아요. 네, 아, 지금 인터뷰 잘해주셔가지고 서비스 뭐 엄청 나가는 거네요. 지금 전병 공짜로 주셨던데 네. 이게 아까 그 말한 전략인가요? 오늘 운동 가신 데잖아요, 지금. 운동 가신 분들은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얘기가 도는 거잖아요. 어디 거야? 어디서 팔아? 그럴 거 아니에요. 저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. 저것도 전략이죠, 어떻게 보면.
아까 손님이 예. 그 여기 입주하시자마자 밴드 가입해서 여기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예. 밴드가 확실하게 효과가 좀 있나 봐요. 엄청나게 많죠, 효과가. 엄청 큰 역할을 하죠. 그러면 여기는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온라인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네요? 그렇게 하는 거죠. 젊은 사람들은 이 SNS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나오기도 싫어하고. 예. 근데 오늘 뭐가 싸게 팔아. 좀 전에처럼 나오는 거예요. 좀 전에 그 아기 유모차 끌고 오신 분은 딸기만 한 팩 사러 왔는데 딸기 한 팩 더 사고 바나나도 사고 블루베리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는 거잖아요. 딸기는 미끼가 되는 거죠. 그냥 오신 김에 다른 것도 다 가져가시는 그렇죠. 거네요. 처음에 오셨던 분도 귤 반 박스를 사러 오셨는데 결국 한 박스 사시고 또 약과도 사고 국밥도 사시고 여러 가지를 사시잖아요. 대표님 지금 예. 과일 가게를 여기에 구하신 이유가 있나요? 여기가 일단은 과일을 상가를 얻을 때 처음에 생기는 상가는 절대 얻으면 안 돼요. 상권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고 임대료가 되게 비싸요. 과일 가게 같은 경우나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해 뜨는 방향을 잘 고려해야 돼요. 해가 뜨면 과일도 그렇고 옷감도 상하잖아요. 해. 과일도 상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해가 안 뜨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.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여기 얻으신 거네요. 그렇죠.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돈에 맞춰서 대부분 가게를 얻으려고 그래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본금이 5천만 원만 있으니까 아 여기에 맞는 과일 가게를 얻자. 그래서 좀 외져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막연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외졌으면 이걸 어떻게 공략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지를 해야 되는 거죠.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상가가 동그라네요. 그래서 이 앞쪽이 GS마트 큰 게 있어가지고 저 앞이 메인 상권이에요.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메인 상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를 선택한 게 저기보다 가격세가 낮은 것도 있지만 해가 안 들어요. 저긴 하루 종일 해가 들어요. 그리고 대책이 있었던 거죠. 사람들이 오게 만들 채널을 만들 수 있었다는 대책이 있었다는 거죠. 아, 밴드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기다 여는 거죠. 임대료도 조금 저렴하고 햇볕도 안 들고 우리는 손님이 오게 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고. 연매출 100억 대표님은 식사로 뭐 드시나요? 여기에서 뷔페 먹습니다. 한식 뷔페. 아, 뭐 특별한 거 먹을 줄 알았는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요. 그럼요. 여기는 무슨 시장이에요? 여기는 인천에 있는 도매시장이에요, 여기가.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제가 거래한 데가 강서도 있고 인천도 있고 뭐 다 수원도 있고 안양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화가 오신 거죠. 뭐가 좀 있는데 물건 한번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죠. 그러면은 좋은 물건 받으려면 평소에 이 도매하시는 분들이랑도 친분 유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잘해야 되죠. 친분 유지를 하는 게 내가 만약에 이 가게를 가서 거래를 텄어요. 근데 이 가게가 나한테 특별하게 잘못해주지 않는 한은 거래처를 안 바꿔줘요. 계속 한 사람만 믿고 예, 쓰신다는 거네요. 예, 서로 맞춰가는 거죠. 서로 맞춰가지 거래처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는 안 해요, 저는. 그래서 한번 거래하면 계속 한다는 걸 알아요. 대신에 가격을 잘 맞춰줘야 되죠, 저한테는. 충성! 충고! 유튜브. 유튜브. 딸기나 보여줬어요. 딸기? 예. 날이 비싸가지고 볼 수 있어. 날이 추워져서 그러나? 네 인사가 그래.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손을 떤단 말이에요. 딸기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? 딸기 모양은 좋은데? 여기 오늘 뭐 보러 오신 거예요? 딸기요, 딸기. 일단 얘는 다 줘요. 아니 딱 뒤집어진 게 맛있게 생겼다. 내 거요, 내 거. 맛있어? 대표님 좋은 과일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? 일단 맛을 봐야죠. 맛을 보고 물건이 좋아야 돼요. 수입과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잘 봐야 돼요. 이런 점배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요거 하나인데 요 점배기가 많이 생기면 안 돼요. 겨울에 망고가 잘못 사면 아쉬웠어요. 셔가지고. 여기서 여러 개 사셨다는 건 그럼 그 과일이 뭐 품질이 좋다 이런 뜻인가요? 네. 짜자잔 괜찮구나. 이렇게 직접 잘라서 먹어보기도 그럼요. 하는 거예요. 끝! 오늘 시마이! 여기까지. 이게 설향이죠? 설향인데 향이 되게 좋다. 올해 유난히 귤이 안 나가. 은행은 왜 갔다 오신 거예요? 아니, 집사람이 팔찌를 하나 맞췄어. 어머니가 위독하세요. 아마 이번 주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, 돌아가시기 전에 금팔찌를 하나 해주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현금 찾아다가 현금 줘야 된다고. 그래서 지금 돈 뽑아오라고 시켜가지고. 5만원짜리로 다 전액 5만원짜리로 뽑아다가 주라고. 장모님이신 거죠? 네,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세요. 예, 장사꾼이 이래서 힘든 거예요. 장사꾼은 손님들 앞이거나 누구 앞에서는 웃어야 되잖아요, 항상. 어저께는 또 병원에 가서 저도 막 울었단 말이에요, 장모님. 손잡고 안아주고 막. 근데 손님들 앞에 있으면 또 웃어야 되잖아, 내 일이. 장사하는 사람은 배우가 되라고 그러거든요. 옆에서 누가,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손님 앞에서 웃어야 되는 게 장사꾼이라는 얘기를 해요. 손님이잖아요. 언제나 손님이었을 때는 웃으면서 반갑게, 정말. 그렇게 맞아야 되니까. 그게 참 힘들어요. 그렇게 조절한다는 게 자기가 스스로가.
이제는 원래 이렇게 하고 돌아오셔서 조금 주무시는 시간이신 거죠? 그렇죠. 좀 이제 자죠. 이제 저도. 근데 지금 코로나 때도 경기가 어려웠고 예. 지금도 뭐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경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고금리에 고물가에 뭐 그래도 트럭 장사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? 사람들이 돈을 안 쓰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사게 만들려는 생각을 하면 그 패턴이 너무 늦어요. 갖고 싶게 만들고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죠.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걸 갖는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. 나는 내가 파는 물건이 그 사람이 당장은 안 필요할지라도 그걸 사게 만드는 게 장사꾼이죠.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. 나중에 사지.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심어줘요. 저희는 왜 지금 사야 되고 왜 여기서 사야 되고 왜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그거를 잘 적절하게 이 사람들의 구매 충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장사꾼이 해야 될 일이죠. 안 살 수도 있죠, 그 사람이.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계속 내 차에 붙어 있음으로써 딴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. 아... 군중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든 간에 나는 사든 안 사든 다음 사람이 붙을 때까지는. 그렇게 되면 코로나의 영향이랑 상관없이 크게 영향을 안 받죠. 아... 특히 저희가 트럭에서 파는 물건은 50대 분들이나 60대 분들이 많이 살려고 그래요. 이분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안 사지만 자기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은 쓴단 말이에요. 그렇게 막 무리한 투자를 했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게 그런 걸 잘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연매출 100억 정도 성과를 올리셨는데 예. 일반 사람들은 그만하면 뭐 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네. 예, 또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? 저는 좀 목표라고 그러면 이런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계적인 이런 센터를 만들어보고 싶어요.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. 이런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장사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자녀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그럴 때 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일.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트럭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뿌듯할 거 아니야. 장학금을 받았다는 게. 그렇죠. 그리고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. 그 자녀분들한테도. 너희들의 아버지들이 너희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. 그런 체계를,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요, 저는. 지금 그 시스템은 어디까지 완성됐나요? 이제 갖춰지는 단계지만 이런 겉 외형적으로 커지는 그런 물류센터보다는 내형적으로 지금도 그거는 하고 있어요. 대학을 만약에 목표한 대학을 가면 대학 자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그걸 써서 내면 저희가 만약에 그 대학을 가면 장학금을 줘요. 저희가 여러 학기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저도 한 학기 정도의 장학금은 줘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좀 아버지가 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.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줄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을 좀 주고 싶어요. 지금 말씀하신 장학재단이라는 목표의 그 간이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, 이미. 그렇죠. 이미 시작은 했죠, 그거는. 오늘 저랑 이렇게 예. 하루 종일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재밌었어요, 저는. 재밌고 또 이런 영상 보시면서 또 스스로가 또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을 거고 저도. 뭐 제가 뭐 저 자랑하려고 이거 찍은 것도 아니고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아, 여기저기 섭외 요청 되게 많으셨을 텐데 예. 이렇게 작은 채널에도 나와주시고 저는 진짜 영광이었거든요. 저도 재밌었어요. 뭐 크고 작은 걸 떠나가지고 이 영상 보시고 사람들이 힘들다는 말 많이 해요, 지금. 경기가 안 좋아, 힘들어.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경기가 좋았던 해도 없었고 정말 살기 좋았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매해가 전쟁이지.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죠.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힘들다, 어쩌다 막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.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. 해보지도 않고 후회할 거면 해보고 나서 후회해보는 게 더 나아요. 저 처음 트럭 장사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. 야, 가게도 망하는데 트럭 장사가 될 것 같아? 안 돼. 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.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. 근데 그럴수록 제가 더 이걸 해내야겠다고 생각한 게 왜 그러냐면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.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. 자기가 어떻게 이 일을 장사를 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변하는 거죠. 대표님 그러면은 이 일터뷰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이 아, 이 일은 뭐 좋은 일이야, 하기 좋은 일이야, 이건 기회가 있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가치를 만들어 보세요. 그 일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죠. 트럭 장사에서 제가 최고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.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됐든 간에 그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.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. 오늘 인터뷰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, 대표님. 네, 앞으로도 그 목표하신 장학재단 예. 꼭 이루시기를 바랄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배송기 대표님 화이팅! 인터뷰도 화이팅 하십시오. 인터뷰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.
여러분들의 해가 될 겁니다, 내년은. 아, 네, 감사합니다, 대표님. 고생하셨습니다. 예.